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나래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외골격 보행훈련 재활 로봇입니다. 오늘 상품을 소개해 주실 HMH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HMH에 대해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HMH는 의료 장비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시구나. 뭐, 재활훈련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이 엑소 프로 리프트잖아요.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엑스워크는요, 2014년 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중개연구로 시작되어서 재활 환자의 보행훈련을 통하여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제자리 보행 및 지면 보행훈련 시 우리의 훈련 시스템이 환자의 만족도와 재활 의지를 높이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걷는 것과 같은 보행훈련은 사용자에게 보행에 대한 동기부여 자신감을 부여하고 세계적인 논문에 게재되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국내 여러 대학병원에서 5년 이상 사용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특자가 그 오늘 개발한 제품, 오늘 소개할 제품이잖아요. 네. 이 제품은 혹시 제품의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제품은요, 뇌졸중이나 사고로 하지나 척수마비가 올 경우에 재활치료가 되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재활치료에 필요한 보행기능, 뭐 지면기능, 지면보행기능, 체중부하조절 시스템, 그 다음에 중증 환자도 보행훈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사실 이런 재활훈련 로봇은 선천적인 분들도 물론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 사용자분들은요, 주요 소비군이 뇌졸중 환자이며 척수마비, 하지마비, 보행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입니다.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뇌졸중 환자의 가장 큰 후유증이 보행장애입니다. 매년 보행장애 환자 수는 약 3%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노인 증가 추세를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증가 추세를 또 고려해 봤을 때 보행장애를 가진 환자의 수도 많이 올라갑니다. 의료기관 및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에서도 보행훈련 로봇의 수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활 전문병원 외에도 복지관 요양원으로도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사용하시고 나서 뭐 괜찮았던,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희 실제 논문에 입증된 건데요. 엑스워크가 효과적인 보행 훈련기기라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논문으로 입증하였고요. 기존 치료사의 보행 훈련에 비해서 엑스워크가 물리치료의 보행 보조 훈련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효능을 보였으며 혼자 설 수 있는 환자에게 치료사의 보행 보조 훈련을 엑스워크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죠? 현재 대형 종합병원, 연세 세브람스,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재활원, 일산백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일산현대병원, 그 외 국내 10개 병원에도 있고요. 해외에는 베트남, 중국, 조지아에 수출되었습니다. 네, 많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재활 로봇이네요. 네. 네, 그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로봇이긴 하지만 기계잖아요. 네. 혹시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저희 사용해야 할 때는 로봇 옆에 꼭 사용자 비상 상황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나 치료사가 항상 같이 훈련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사실 이런 재활 로봇은 저랑 익숙하진 않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많은 지금 현재에서도 곳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재활 로봇인 만큼 HMH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회사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요, 스스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해도 장비를 사용하여서 훈련하면은 다시 걷는데 아주 큰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자율주행의 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레벨과 코스를 제공하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엑소프론 리프트 제품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미래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공인기관 안정성 평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인증을 다 받은 상태고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사 평가와 임상시험을 통한 상용화도 완료가 되었지만 저희 CE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CE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외된 부분들이 장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제품이라서 저도 앞으로도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HMH,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